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드디어 FOMC가 예.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굉장히 바쁘셨겠어요. 예, 저 그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저 땀도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오늘 아침에 이제 부랴부랴 이 내용을 보고요. 정리해 오느라고 좀 아침에 좀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네. 상황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렇게 저 오늘 한 3시께부터 나오기 시작한 FOMC 결과는 이제 동결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5.25에서 5.50%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금리 그 한은하고는 기존에 이제 그 상당 기준으로 보면 2.0%포인트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됐고요. 물론 이제 동결이에서 반갑긴 하지만 사실 이게 그 기준금리 수치로 보면은 2001년 이후 최고 수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래가지고요. 사실 좀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뭐 미국 뉴욕 증시는 모두 이제 상승 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일단은 좀 오늘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매파적이진 않다. 그렇게 좀 이제 반응으로 이제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까지 이제 추이를 쭉 보면 이제 지난해 이제 3월부터 올해 이제 그 5월까지 한 10회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다가 이제 6월에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동결을 하고 7월에는 이제 베이비 스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9월, 11월 일단 다 똑같이 이제 금리를 동결하는 상황이고요. 그 우선은 이제 요 원인을 이제 좀 요 그 밝혀 보면 그 인플레이션 지표의 둔화세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 게 이제 영향을 끼쳤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그 근원 이제 그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 상승률이 이제 9월에 이제 3.70%로 이제 하락세를 이제 계속하고 있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도 저 전월 동월 대비 4.1%로 과거보다는 좀 둔화세인 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파월 의장은 또 얘기를 한 게 최근 몇 달 동안 그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이제 그 상승으로 금융 여건이 그 긴축됐다 이렇게 밝혀가지고요. 사실 이렇게 그 장기 채권 수익률이 오른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좀 인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판단해서 동결을 한 것으로 지금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을 결정을 했고 사실 그 다음에 나온 파월 의장의 발언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보니까 이 발언이 나오면서부터 약간 시장이 약간 기류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 오늘 그 저 파월 의장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중반 이후 완만해져 왔다. 지난 여름 인플레이션 수치가 상당히 이제 양호했다. 이렇게 이제 그 밝히면서 이제 좀 시장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 그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사실 이게 그 지난달 이제 19일 연설을 보면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이제 너무 높다라고 해가지고 매일 발톱을 이제 드러냈는데 사실 오늘은 이제 그 전반적으로 보면 부드러워졌다. 그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이게 이제 그 완전히 이제 그 완연한 비둘기냐 그건 아니고 좀 매파로 좀 그 성향도 있는데 그 발언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최근 몇 달간의 좋은 수치는 인플레이션이 우리 목표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신뢰를 구축하는 일에 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좀 언급을 한 거라서 아직까지는 저 뭐 완전한 이제 그 완만하게 이제 긴축이 이제 끝났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파월 의장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다는 게 사실은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걸 전혀 의미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발언이 나왔거든요. 일단 전반적인 파월 의장의 발언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것도 이제 소개해드리면 금위원회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금리 인하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부드러워졌지만 이제 비둘기로 간 것은 아님을 좀 분명히 했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의 좀 발언을 또 보면 성장률이 좀 이렇게 기존에 이제 어쨌든 지속해서 상회하거나 노동시장의 견고함이 더 이상 완화되지 않음을 가리키는 증거가 있다. 뭐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한 것처럼 지금 현재 이제 경제가 탄탄하게 계속 가거나 아니면 노동시장이 과열되는 상황이 좀 다시 일어나거나 이런 상황이 좀 계속될 경우에는 추가 금리 인상도 아예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조금 측면을 가지고 있었던 듯 합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금리 인하일 텐데 요 발언이 나오자마자 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이 2024년 초에는 경기 침체가 올 거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은 현재 시장에서는 내년 초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는 내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 초라는 시각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또 내년 6월경에 그때 이제 첫 번째 인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얘기도 나와가지고요. 중순까지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좀 그 시카고 상업거래소 이제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그거는 계속 안심할 수는 없는 게 FOMC에서 이제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할 가능성, 동결할 가능성은 한 80% 정도로 이제 보고 있어서 다음 달도 이제 가능한데, 근데 그럼에도 지금 쭉 보면 3분기의 경제 상황이 연준에서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한 속도로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이렇게 가려고 하면 올해 이제 하반기나 아니면 그런 수치들이 좀 기미를 좀 보여야 될 텐데 계속 좀 이런 기류가 나오게 되면 내년 빠르면 초반이 될 수도 있지만 조금 늦춰질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뭐 올해 초가나 아니면 올해 중순에도 보면 올해도 이제 좀 상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거다 하반기 이렇게 나왔지만 조금 또 이제 뒤로 갔잖아요. 계속 밀리죠. 예, 밀리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제 모든 건 어쨌든 인플레이션과 이런 경제 지표를 좀 꾸준히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상황을 보면서도 이제 좀 매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비둘기로 갔다고 완전히 이제 금리 인하로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좀 좋다고 쓰기에는 여전히 좀 이제 긴축의 뭐 그런 기운이 있다. 그렇게 좀 봤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한국 증시일 것 같은데 예. 한국 증시는 오늘 FOMC를 기점으로 좀 어떻게 다들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게 오늘 FOMC 결과도 이제 다시 또 반영을 해서 리서치 센터장 분들한테 이제 다시 이제 설문조사를 돌려야 될 텐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주요 증권사들 리서치 센터장들에게 증시 전망을 좀 물어봤습니다. 했는데요. 사실 좀 요번 FOMC가 어쨌든 동결로 나올 거라고 전망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리서치 센터장들의 이제 전망을 한 걸 보면 하반기에도 그렇게 좀 그 상황이 좀 녹록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대로 좀 제가 이제 워딩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그 연말까지는 위험 관리를 좀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스피가 한 2,300선 그 정도 대까지 이제 됐는데 최근 이제 좀 이게 9개월여 만에 이제 최저치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위험 관리를 한다는 뜻이 조금 더 어쨌든 이 수치보다 더 내려간다는 그 것이냐라고 보니까 지금이 바닥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좀 보수적 관점으로 좀 가야 된다. 좀 이렇게 좀 세게 좀 얘기를 했고요. 저 이경수 메리츠 증권 그 리서치 센터장은 2,300선 이하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연저점을 2,200까지 보면서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했는데요. 원인을 보면 뭐 고금리가 이제 장기화되고 있고 실적이 어떤 좀 모멘텀이 좀 좋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좀 재무부의 좀 국채 발행 또 그런 이슈도 있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전쟁 등 이슈도 있어가지고요. 그 좀 FOMC 결과로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조금 좀 시장에서는 확 하반기에 오를 거라고 보는 시선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FOMC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간밤 시장은 안도 랠리가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의 뭐 실적도 중요할 것이고 투자 심리 중요할 것이고 금리를 이렇게 뭐 5.25에서 5.5%대를 유지를 하면은 어쨌든 간에 고금리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테고요. 뭐 시장 상황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텐데 시장 상황이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또 공매도 논란도 있습니다. 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지난달 이제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그 금요일 지난 그 금요일 금융이 이제 국감을 주시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국감을 기류로 해서 공매도와 관련된 이슈가 완전히 이제 또 다른 국면으로 좀 넘어갔습니다. 사실 이제 시계를 되돌아 보면 이제 지난 11일 날 그때 국감 때 이제 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이미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요청하는 대로 다 해드렸다. 라고 해서 이제 제도 개선은 이제 없을 것임을 이제 내비쳤는데 지난달 이제 27일 날 이제 국감에서는요. 어떻게 그 발언을 했냐면 그대로 말씀드리면 필요한 모든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도록 그 좀 그 개선하겠다. 요렇게 약속을 해서 저도 그 기자 생활 이제 16년 하면서 이제 장관의 이제 발언이 12일 만에 이렇게 180도로 이렇게 달라진 거는 저는 참 이게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뭐 사실 저도 놀랬던 게 예. 지난달에 이제 출연하셔서 예. 전해주셨던 것은 사실 좀 약간 스탠스가 생각보다 더 강력한데? 예.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스탠스가 갑자기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예, 사실 그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첫째는 이제 공매도 이제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이제 그 목소리가 상당히 이제 컸습니다. 사실 이제 그 지난달 이제 12일 날 이제 국민청원을 했는데 그때 이제 5만 명 이제 동의를 이제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달 15일 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그 적발한 게 글로벌 IB 즉 이제 BNP 파리바하고 그 HSBC가 그러니까 장기간 조직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한 게 이제 적발이 됐습니다. 얘는 BNP 파리바이 같은 경우에는 한 2021년 9월부터 이제 작년 5월까지 국내 이제 101개 종목에 그 불법 공매도를 했고요. 가장 많이 이제 타깃이 된 종목은 그 카카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불법이 판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어떻게 보면 현행 제도의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이 오히려 더 이런 불법을 더 유발시키는 게 아니냐. 그런 좀 얘기가 나왔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언을 난 게 이제 11일 한 오전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날이 뭐냐면 사실 이제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밤부터는 한 참패로 한 17%포인트 이제 격차가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당에서 이제 비상이 나오면서 그 뒤로는 이제 사실 쭉 최근에 뭐 이슈를 보면 이제 뭐 대통령실이나 뭐 대통령 발언이나 아니면 여당에서 나오면 민생 이슈가 많습니다. 뭐 카카오 택시의 어떤 수수료 문제라든가 시중 은행의 어떤 뭐 고금리 그 이자 장사 뭐 그런 내용이던가 아니면 김포를 뭐 서울로 편입하는 뭐 그런 내용 등 사실 그 일반 시민들의 어떤 민생과 삶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또 이슈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 5만 명 이상 동의한 상황에서 이제 그 민심은 또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당 의원들이 지난 금요일 날에도 이제 빨리 이제 그 저 공매도를 제도 개선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요. 분위기가 11일 국감하고는 여당 의원들 발언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지가 궁금한데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개 사실 좀 이슈가 참 많아가지고 어떤 것부터 말씀드려야 되나 했는데 우선 오늘은 지금 가장 핫한 게
그러면 이제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하냐 안 하냐가 지금 우선은 화두거든요. 네. 제도 개선도 이제 좀 중요하지만, 근데 전면 금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여당 의원들이 이제 뭐 윤주경 의원, 뭐 윤한홍 의원, 뭐 윤창현 의원 이렇게 해서 공매도 전면 금지, 현재는 한 350개 종목 이제 그 공매도가 이제 허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 이러 종목을 포함해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한 전면 금지를 하고 그 참에 이제 그 뭐 제도 개선이나 아니면 뭐 대책을 논의하자 그런 여당이 얘기가 나왔고요. 금융위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좀 입장을 좀 바뀌고 있지 않은 상황이래 가지고요. 그게 전면 금지가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 지금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게 우선은 먼저 조만간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에 출입하고 계시지 예.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 입장을 조금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예. 입장은 어떤가요? 참 이렇게 기사만 보면은 참 아리송해서 그러니까 지난달 그 27 김주현 위원장은 어떻게 그렇게 전면 금지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 제도 개선 열심히 하겠다 이제 그런 발언을 했고 또 지난달 31일 날에는 그 김소영 그 부위원장이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어떻게 하시겠냐니까 그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어제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물어보니까 전면 금지를 하시는 거냐 하니까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하고요 그러면 전면 금지를 하지 않는 거냐 유지냐 그것도 결정된 바 없다 그래서 너무 이제 아리송한 지금 상황이기. 이래인 상황인데 지금 금융위에서는 여당에서는 그 전면 금지를 하자는 상황이고 민심도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전면 금지를 하다 보면 뭐 시장에 따른 또 여파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운데에서 좀 고심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금융위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 시장 영향 중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외국인 어떤 그 투자금이나 그게 외부로 이제 갑자기 나가는 게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한 좀 우려가 있는 것인데요. 실제 이제 공매도를 하려는 그쪽이 이제 주로 이제 외국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을 뭐 봐주는 위에 이렇게 하는 거냐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 텐데 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정책을 만들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이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 시장이나 금융 상황을 보고 이제 사실 독립적으로 결정을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정치권에서 하라 마라 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 그 예를 들면 시장에 어떤 뭐 우리가 기준금리를 결정을 한다고 할 때도 시장의 상황을 보고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야 그게 정확하게 그 시장에 미치는 거니까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독립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공매도 상황도 그러네요. 정치권이 한마디 하면은 그거에 따라 그랬다가 나중에 또 이제 선거가 끝나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이제 재개합시다 이러면은 다시 또 재개하자고 하면 사실 이제 그 금융위원회라는 그런 이제 어쨌든 전문적인 어쨌든 이런 판단을 하는 그런 이제 기관 자체의 어떤 독립성이나 어떤 전문성이 훼손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도 개선 일정 좀 간략하게 듣고 갈까요? 예,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 일정을 그 설명해 드리면은요. 일단 정무위 그 소위에서 1소위에서 이제 그 다뤄지게 되고요. 그 취재를 해보니까 오는 21일, 그러니까 11월 21일 날 정무위 법안 심사 1소위가 처음으로 열리고 거기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법안이든 금융위가 그 전에 아마 제도 개선이든 아마 방안을 아마 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융위 안 그리고 기존의 이제 여야 법안들 그리고 이제 그 청원 이 된 국민청원 내용이 다 병합을 해서 같이 한번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훈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